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입니다. 어느덧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달려왔던 우리의 겨울 공부가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겨울 공부는 어떠했나요? 많은 학생들 중에서 보면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간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은 한두 번 미루다 보니까 어, 어느새 전면적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겨울 공부를 하는 중간쯤 되면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의 여러 많은 기억에 남는 제자들 중에 친구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학생의 이름은 민준이었는데요. 이 민준이는 저와 함께 겨울에 만나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이에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6월 평가원은 그 최선을 다한 그 노력에 비해서는 점수가 잘 나오진 않았고요. 9월 평가원은 정말 모든 과목에서도 정말 최고의 점수를 받았을 만큼 결과가 아주 좋았답니다. 9월 평가원의 결과를 딱 앞두고 어, 모든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 그리고 민준이의 부모님까지 수능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컸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 시험을 딱 치르고 나서 생각보다 민준이의 수능 결과가 9월 평가원보다는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걸 다들 알게 됐죠. 가장 아쉬웠던 것은 민준이였겠지만 민준이의 어느 부모님 부모님이 어느 날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셔서 선생님 민준이랑 가장 많이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선생님이니까 우리 민준이가 한번더 공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다음에 설득을 좀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민준을 앉혀 놓고 자 민준아 나는 너처럼 이렇게 묵묵히 공부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단다. 그러니까 난 네가 한번더 도전을 하게 되면 아, 분명히 결과는 더 나은 결과와 네가 원하는 그 목표의 꿈에 다다를 거라고 나는 생각해. 한번더 하는 건 어떠니? 라고 설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민준이가요. 선생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선생님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시죠? 어 알지. 선생님 저는 1년 동안 그 미친듯이 노력했던 거저 다시 못해요. 선생님, 저는 1년 동안 했던 이 결과, 수능 점수, 저 되게 만족스러운데, 저 이걸로 대학 갈 거예요. 이렇게 눈빛에서 그동안에 했던 자신의 1년간의 그 과정에 대한 만족스러움과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고요. 어, 가끔은 학생들을 만날 때, 선생님이 긴 하지만 학생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를 만나는 것이 몇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기억이 납니다. 민준이는 그 결과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했고 대학 안에서 분명히 엄청나게 조용하고 묵묵하게 공부했던 녀석이었는데 대학을 가서는 대학의 그 안에 표지 모델로 지원을 해서 어 표지 모델 활동도 하고 그 안에 학교 안에서 모든 동아리 활동하고 학교에서 보내주는 많은 여러 가지 연수도 경험하고 진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묵묵히 공부만 하던 그 민준이가 맞나? 라고 하는 정도로 아예 대학가서 활기차게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1년간의 공부는요, 그 결과보다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결정하는 그첫 번째, 첫 단추가 우리의 겨울 공부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겨울, 어쩌면 절반 이상 남아있는 이 겨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운동화 끈을 질끈 묶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자, 선생님, 이 선생님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에코백이랍니다. 앞쪽에 보면 박지향이라고 하는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에코백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영상에 링크되어 있는 공지사항에 나는 이제부터 이 겨울을 이렇게 불타오르게끔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열공 다짐을 적어주시면 선생님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에코백을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릴게요. 앞쪽에 보면 박지향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뒤쪽에는 비어져 있습니다. 뒤쪽에 비어져 있으니까 부끄럽지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니 여기 남아있는 선생님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 에코백도 받고, 그리고 남아있는 겨울에 스스로에 대한 다짐도 적고,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겨울을 불타오르게 달려 나가보도록 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나가는 박지양 선생님이었고요. 우리는 강의 속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